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17살 여학생. 대체 이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이 아닌 교회에서 3개월 가까이 살았던 피해자. 어머니의 유기와 방임 속에 끔찍한 학대를 당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도 여러 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서 숨지게 한 50대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교회에선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또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선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신생아가 생후 일주일 만에 숨져서 친모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뉴브사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SBS 신정원 기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 기자, 많은 분들한테 충격을 줬던 사건인데, 네. 자, 인천의 한 교회에서 한 여고생이 끔찍한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한테 이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생활을 하던 17살 여고생을 학대하고 살해한 합창단 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다른 합창단원과 또 신도에게도 검찰이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을 했고요. 또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여고생의 친어머니에게도 법정형의 최고 상한인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이고 또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라면서 중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새 네. 잊혀진 부분도 있을 텐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이게 지난 5월 중순이었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의식을 잃었다라는 119 신고가 접수가 된 겁니다. 교회 2층 숙소에서 살던 17살 여고생 A양이었고요.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 있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던 건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로 침대에 눕혀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제 뜻밖의 어떤 흔적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몸에 여러 멍자국들이 있었고 거즈를 덧댄 손목에서도 여러 상처가 발견이 된 겁니다. 뭐 교회 관계자들은 여고생이 조울증이 있었고 평소에 자해를 많이 해서 생긴 흔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자해를 막기 위해 손목을 묶으며 생긴 상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 그 옷을 제거했는데 온몸에 좀 다수의 좀 멍들이 보였고요. 또 환자가 양쪽 손목에 두꺼운 거즈를 덧대고 있는 거를 좀 관찰했거든요. 복부 쪽, 이 옆구리 쪽에 멍이 있었는데 그게 웬만해서는 자해를 해서 멍이 들기 힘든 부위인데 그쪽이 제일 인상이 남았고 그리고 기저귀를 좀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교회 관계자들은 학대가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보호 조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물어봤죠. 아니, 뭘로 풀 이렇게 묶었습니까? 그러니까 펀스로 묶었어요. 어떤 식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손 이렇게 해서 묶었어요. 묶어놓으면 애가 답답하니까 이모나한테 풀어줘 말 잘 들을게. 너 말 안 들으면 너 병원 가야 돼. 그러니까 병원을 가기 싫어. 이모랑 다시 살 거야. 그래서 본인은 이제 병원 대가 사장이 안 했다. 폐로 가는 피줄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굳어져서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연사. 사건사가 아니라 저거죠. 질병사. 우리 혈생 용액제 있잖아요. 그런 거 주사만 놔도 살 수 있었던 거를 4시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방치하는 결과죠. 네, 자, 오윤석 교수님. 이 가해자, 핵심 가해자인 50대 여성 합창단장, 바로 이 교회 설립자의 딸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히려 더 이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은밀하고 또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방금 저 얘기 나왔듯이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그 피고인인 합창단장의 변호인이 최후 진술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숨진 그 피해자의 그 어머니가 남편이 사망한 직후에 바로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 했으나 병원들로부터 거부를 당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피해자가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숙식을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게 밝혔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교회가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 피고인들이 그 당시에 피해자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과감하게 내쳤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 피고인들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따라서 이제 피고인들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이 피해자를 과잉보 그리고 과잉 사랑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네, 자 신정욱 기자, 일단 교회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사랑으로 감싸주는 곳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국과수도 부검 결과를 통해서 학대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놨더군요. 일단 나타난 어떤 사인이 가장 좀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사인은 폐색전증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숨이 차다가 좀 심각해질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게 외상이나 움직임에 제한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때문에 이제 몸을 결박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 폐색전증으로 이어지지 않았냐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네, 자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피해자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동안 상당히 학대를 호소했다 뭐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됐군요. 네, 끔찍한 학대가 약 3개월 동안 이뤄졌는데요. 네. 2월부터 5월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A양에게. 그러면서 성경을 옮겨 쓰도록 필사를 강요하더라.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그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뭐 A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할 정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게 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음식물을 전혀 먹거나 마실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됐는데, 합창단장을 비롯해서는 이제 A양의 몸을 묶는 듯 어떤 가혹행위들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대체 이들은 그럼 왜 피해자를 이토록 잔인하게 학대했던 걸까요? 자신 역시 해당 교회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고백한 다른 신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무슨 일인지 또 간섭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시켰겠죠. 씨가 좀 있으면 공연할 건데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놓고 어떻게 노래하라고 무대에 세우냐, 나 못한다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그 젊은 친구가 뒤에서 못 나가게 백허그를 해서 이렇게 저를 땅에다 꽂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나도 그렇게 자기한테 맹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얘 사단 귀신 들어간 것 같다, 교만하다 막 그래서 때리고 또 때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누가 제일 많이 때렸어? 그래서 이제 누구랑 누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럼 걔가 내 마음이랑 역시 가깝다. 그래서 제가 완전 놀랬지 그때죠. 네, 자 교수님, 이 신도들 얘기 들어보면 이 가해자가 자기 말 안 듣는 신도들 길들이려고 학대를 무기삼아 쓴 것 같은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좀 그 특이한 그 수법이, 본인이 직접 어떤 그 폭력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폭행을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 이제 교회 설립자의 딸로 알려진 바로 이 합창단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조직 내에서는 절대자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제 뭐 사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맹종하지 않는 그 바로 그 대상들에 대해서 알아서 폭력을 사용을 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폭력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나하고 이렇게 마음이 일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 그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그런 행동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야, 그런데 일반 신도들이 이 폭행을 했다는 건 전 참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교회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폭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합창단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독특한 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따르지 않으면 귀신 사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특이한 것이 너 요즘 하나님이 되게 불편하게 여기신다. 마침 자신이 매일 그 하나님과 SNS로 소통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네가 교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들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그 신도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구나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아주 이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네, 자 잘못된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참 착잡하기 그지 없군요. 자 신정원 기자. 네. 자 그런데 딸이 이렇게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는데 이 친모가 오히려 가해자들 두둔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네, 이게 정상적인 모녀 관계라면 사실 상상하기 힘든 네.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자신의 딸이 사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학대가 발생했다는 정황이 발견이 된 건데 오히려 재판 도중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가해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딸을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돌봐주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옹호하고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건데요. 그리고 수사 단계부터 합창단장을 비롯해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지켜왔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딸은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친모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정신병원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성폭행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얘기를 교회 신도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딸을 둔 엄마로서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그런 상황이 오면 가슴이 아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에 보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딸은 숨졌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 애초에 그럼 딸을 정신병원이 아니라 교회에 맡긴 게 친엄마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친엄마가 이럴 수 있죠? 사실 이제 자기 딸이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보인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자기 딸을 그 죽게 만든 그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돌보지 못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까이서 돌봐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해석을 하고 있는가 보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분들이 결국 그 돌봐주는 가운데서 고의성이 없이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 옆으로 가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의 어떤 역할 때문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면 저런 형태의 행동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저 친모도 가스라이팅 범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남편이 사망을 했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이 정신병이 있는 이 딸을 사실은 그쪽에서 와서 우리 여기서 숙식을 하라라고 했을 때 상당히 고맙게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저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딸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내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종교를 빙자한 가스라이팅 범죄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빠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사실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도들을 좀 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갖다 하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정신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 인간과 그리고 금전 이 모든 것을 권력화해서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이런 그 후유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신도들에게 정신적인 의지를 넘어서 자신들에게 무조건 맹종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그런 어떤 그 후유증을 깊게 남기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